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 투데이입니다. 오늘은 쾌청한 가을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경북 동해안에 내려진 특보는 모두 해제됐는데요. 다만 오전까지는 너울성 파도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조주경 기상캐스터입니다. 오늘 경북 동해안은 쾌청한 가을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당분간은 비 소식 없이 맑고 일교차 큰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공기도 쾌적하겠고요. 낮 동안 기온이 오르면서 자외선 지수는 매우 높은 수준까지 오르겠습니다. 다만 아침까지 내륙 곳곳으로는 안개가 짙게 끼겠습니다. 교통안전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자세한 오늘 날씨 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14도에서 18도 분포로 어제보다 1도에서 6도가량 낮게 출발하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울진 26도, 포항과 영덕 27도, 경주 29도까지 오르면서 낮 기온은 어제보다 1도에서 3도가량 오르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의 아침 기온은 울릉도 20도, 독도 23도로 시작해서 한낮에는 25도에서 26도 선에 머물겠습니다. 동해상으로도 오전까지는 너울성 파도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바다의 물결은 오전까지는 최고 4m까지 일겠고요. 오후에는 2m까지 일겠습니다. 다가오는 추석 연휴 내내 별다른 비 소식은 없겠고요. 일교차 큰 초가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포항 아파트 지하주차장 침수 현장에서 실종자들이 잇따라 발견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생존자가 구조된 지 1시간 30분 만인 오후 9시 41분쯤 50대 여성의 생존 상태로 구조됐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생존자 구조 이후 심정지 상태로 6명이 추가로 구조되면서 소방당국은 당초 알려진 실종자 외에 실종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구조 작업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침수 현장에 취재 기자 나가 있습니다. 박성아 기자, 실종자 구조 소식 전해주시죠. 네, 포항시 아파트 지하주차장 침수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조금 전 수색대원들이 지금 제 뒤로 보이는 아파트 지하주차장 안으로 다시 들어갔는데요. 새벽에 잠시 중단됐던 수색 작업은 방금 전인 6시부터 다시 시작됐습니다. 소방 특수구조단과 해경, 그리고 해병 수색대 65명이 수색 작업에 투입됐습니다. 앞서 소방당국은 특수보트를 타고 지하주차장에 들어가 물이 빠진 공간에 대한 수색 작업을 진행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실종자들을 다수 발견했습니다. 소방당국은 새벽 3시쯤 수색 작업을 잠시 중단하고 배수 작업을 추가로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한때 천장까지 가득 찼던 지하주차장의 물 높이는 지금은 1m 정도 높이로 낮아졌습니다. 이에 따라 구조대원들이 아침부터는 지하주차장으로 직접 걸어 들어가 물속에 있을지 모를 실종자를 찾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구조된 실종자는 모두 9명입니다. 당초 7명이 실종됐다는 신고가 접수됐던 이곳 1차 아파트에서 생존자 2명, 심정지 상태 6명 등 8명이 구조됐는데요. 심정지 상태인 실종자 가운데 기존 실종자 명단에 이름이 없는 사람이 포함돼 있어 실종자가 더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바로 옆 같은 이름의 2차 아파트에서도 실종 신고가 있었는데 그곳에서도 심정지 상태로 실종자 1명이 추가로 발견됐습니다. 이들은 모두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따라 소방당국 등은 알려지지 않은 실종자가 더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수색 작업을 이어간다는 방침입니다. 한편 경북경찰청은 수사 전담팀을 꾸려 사고 원인을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은 오늘 안에 수색 작업이 끝날 것으로 보고 현장 감식과 관계자들에 대한 탐문 등 수사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포항 아파트 침수 현장에서 MBC 뉴스 박성아입니다. 불과 몇 시간 사이에 500mm의 물폭탄이 쏟아진 포항은 도시 전체가 거대한 물바다로 변했습니다. 펜션과 공장이 무너지고 크고 작은 산사태가 잇따랐습니다. 이규설 기자가 보도합니다. 펜션 단지 앞에서 흙탕물이 쉴 새 없이 흘러갑니다. 상류 쪽엔 펜션 건물 한 동이 흙탕물 속에 잠겨 있습니다. 불어난 급류에 지반이 내려앉으면서 건물이 통째로 무너져 내린 겁니다. 다리는 이미 떠내려갔고 그 옆에 이제 펜션이 지금 한 대여섯 동 있는데 한 동이 이제 무너지고 이랬는데 아주 급박한 상황이었습니다. 역시 무너져 내린 지반 위에 공장 건물이 위태롭게 서 있습니다. 태풍 힌남노가 최고 505mm 물폭탄을 쏟아붓자 포항의 하천들은 순식간에 범람했습니다. 포항 대부분 지역이 물에 잠겼고 특히 남구 냉천에 물이 넘치면서 인근 오천읍 중심가는 큰 강처럼 변해버렸습니다. 차량 침수도 잇따랐습니다. 도로 한 폭판이 물이 많으니까 대행차가 진입이 안 돼요, 아예.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골목은 아예
보기 상태죠. 지금 시각은 오전 6시. 저는 지금 포항 상대동에 나와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면서 어디가 길인지 어디가 인도인지 분간조차 힘든 상황입니다. 학교 뒤 야산이 무너져 내리며 주차된 차량과 건물을 덮칩니다. 토사가 차량을 순식간에 뒤덮는 장면이 근처 CCTV에 고스란히 잡혔습니다. 아예 낭떠러지가 돼버린 언덕 위에 중학교 주차장과 부속 건물이 위태로워 보입니다. 비가 워낙 많이 오다 보니까 산사태가 일어났는데 지금 현재 추가 붕괴 때문에 더 위험한 상태입니다. 제 뒤로 보이는 차량 이외에도 이 흙더미 속에는 직원과 주민들의 차량 8대가 더 파묻혀 있습니다. 유례 없는 물난리에 해병대 1사단이 상륙 돌격 장갑차와 고무보트까지 동원해 구조작업에 나섰습니다. 장갑차가 물살을 가르며 도시를 질주하다가 불어난 물에 고립된 시민들을 장갑차 위로 끌어올립니다. 굴삭기 바구니에 사람을 태워 구조작업을 벌이는 모습도 포착됐습니다. 이번 수해로 포항에서만 주택 8,000호와 상가 3,000호가 침수 피해를 입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이재민도 2,000명 넘게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피해 규모가 워낙 큰 데다 도로 곳곳이 끊기거나 통제돼 정확한 피해 현황은 집계되지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 태풍의 길목에 있었던 경주에서는 저수지물이 넘치면서 붕괴 경고가 나와 주민들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토사와 흙탕물이 주택을 덮치면서 80대 노인이 숨졌습니다. 임재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농업용 저수지에서 흙탕물이 쉴 새 없이 쏟아져 내립니다. 저수지의 물이 뚝이로 넘쳐흐르면서 바깥쪽 경사면도 상당 부분 무너졌습니다. 모뚝 전체가 여기 입구부터 시작해서 저 끝날 때까지가 다 물이 다 넘었어요. 완전히 뭐 엄청나게 넘어왔죠. 아이고 뭐 상상도 못했지. 저게 넘다고 상상도 못했지. 지은 지 47년 된 저수지가 300mm에 달하는 집중호우로 붕괴할 위험에 처한 것입니다. 저수지 하류에 사는 주민 80여 명은 인근 복지회관에 긴급 대피했습니다. 조금만 더 왔으면 우리 집도 막 고립될 뻔했어요. 산에서 물 내려오고 몸 밑에 있는 데서 물 내려오고 그 날이 밝았기 때문에 그 뭐만 해도 조금 덜하지. 만약에 밤에 그럴 같으면은 어떤 뭐 대처할 방법도 없고. 동방동에선 하천 제방 200여 미터가 흔적도 없이 사라지면서 주택이 고립되고 비닐하우스와 농경지가 물에 잠겼습니다. 이렇게 뚝방이 터져가지고 가도 못하고 오도 못하고 저 중간에 집 하나도 있는데 그 집도 못 들어가고 저희도 침수가 된 저 논에 들어가지도 못해요. 진현동의 한 주택에선 산에서 갑자기 많은 양의 토사와 빗물이 들이쳐 87살 주민이 숨졌습니다. KTX 신경주역 인근 주차장에서도 많은 양의 빗물이 차면서 주차된 차들이 침수됐습니다. 경주에선 이번 태풍으로 도로와 농경지가 침수되고 하천과 저수지 세 곳의 제방이 무너져 130억 원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또 1,700여 가구 3,500여 명이 일시 대피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조사가 본격화되면 피해 규모는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임재욱입니다. 제11호 태풍 힌남노의 영향으로 포항제철소 공장 내부가 침수되면서 야적해놓은 제품과 공장 시설 등에 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또 정전으로 부생가스가 배출돼 시민들이 크게 놀라는 사고가 발생했고 열연 공장에서도 불이 나 소방당국이 전국 동원령 1호를 발령했습니다. 김형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포스코 포항제철소가 시커먼 연기로 뒤덮였습니다. 포항제철소 열연 2공장에서 침수에 따른 누전으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메인 전기실과 수전 전기실, 대형 변압기 등 4개 시설물이 불탔습니다. 소방당국은 전국 동원령 1호를 발령했고 진화에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물이 많이 차 있어서 지금 불도 계속 돌고 있습니다. 같은 시각 제철 공정에서 발생하는 대기 오염 물질인 부생가스가 외부로 다량 배출돼 시민들이 크게 놀랐습니다. 부생가스 회수 장치가 정전으로 멈춰 사고가 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유례 없는 폭우에 포항제철소 내부 공장과 도로 시설물도 물바다로 변했습니다. 몇 년 동안 근무하셨는데 이런 적 있었어요? 옛날에 했다는데 저는 경험을 안 해봤어요. 근데 와 상당히 물 많이 차 있네요. 공장 지붕에 대피해 있던 제철소 직원 등
29명이 고립되는 사고도 발생했지만 119 구조대에 의해 무사히 구조됐습니다. 포항제철소는 출하를 앞둔 철강 제품과 공장 시설물도 침수돼 막대한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지만 정확한 피해 규모는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포항제철소가 이번 태풍으로 큰 피해를 겪으면서 정상화에 상당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MBC 뉴스 김향일입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태풍 힌남노 피해 복구에 가용 인력을 총동원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또 윤석열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경북 지역 피해와 조치 상황을 설명했고 피해가 집중된 동해안 지역의 시장과 군수들과도 통화해 인명피해 최소화를 주문했습니다. 대구시가 신청사를 짓기 위해 두류정수장 땅 절반 이상을 판다고 발표했는데요. 대구시 의회가 즉각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제동을 건 이유는 우선 공공용지, 그것도 도로 확보가 불가능해진 곳에 상업용 건물이 들어서는 게 말이 되느냐는 겁니다. 사전 논의뿐만 아니라 시의회 동의를 받는 절차도 철저하게 무시됐다며 불쾌감을 감추지 않고 있습니다. 김철우 기자입니다. 대구시의 이번 결정은 아주 과감하면서 상식을 뛰어넘는 일이었습니다. 보통의 가정 같으면 집을 옮길 돈이 없으면 저축부터 하는데 대구시는 250만 대구시민의 공용재산인 땅을 팔기로 한 겁니다. 대구시의회는 즉각 반발했습니다. 공유재산을 매각하기 위해서는 시의회 동의가 필수인데 대구시가 이 과정을 무시했다는 겁니다. 신청사 그 부지에 그 매각을 하려고 그러면은 시의회 동의를 받아야 돼요. 그런데 그 동의라고 하는 과정은 이미 올리기 전에 미리 상의하고 먼저 소통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런 과정 하나도 없이 바로 발표부터 먼저 해버렸어요. 이런 부분에서는 의회가 그지 무용지물이 되는 거 아닌가, 또 의회를 무시하는 거 아닌가. 땅값을 높게 쳐서 받기 위해 주거용지를 상업용지로 용도 변경하겠다는 계획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두류 정수장 주변 도로가 왕복 4차로거나 그보다 더 좁은데 15만 8천 제곱미터 가운데 절반이 넘는 9만 제곱미터를 상업용지로 하기에는 도로 확보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 지역에 시청 하나만 들어가도 교통평가에서 아마 굉장히 어려움을 겪지 않을까. 지금 그 진입로를 갖다가 그 확보를 못합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그럼 시청 하나만 해도 힘든데. 대구시의회는 대구시가 절차를 무시하고 독선적인 행보를 계속 보인다면 협조할 수 없다고 밝히고 있어 추석 연휴 이후 시작될 시의회 정례회에서 논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철우입니다. 경상북도가 코로나19 재유행에 대비해 음압병실 471개를 만듭니다. 경상북도는 권역별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10곳에 6억 원을 투입해 이달 말까지 음압병실 471개를 만들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미크론 확산 이후 사망자의 95%가 요양시설 등에서 확진된 65세 이상인 만큼 한 계층 전체에 음압 장비를 설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응급실 마비 사태를 막기 위해 9억 원을 들여 감염병 전담병원 응급실 앞에 이동식 음압 격리실 15개도 이달 말까지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경상북도가 유형문화재 4건과 문화재 자료 2건을 지정했습니다. 이번에 지정한 4건의 경북 유형문화재는 포항 원법사에 있는 사리불 아비담론 권제 30, 아비달마 대비바사론 권제 20, 육경합부 퇴계선생 수묵입니다. 오늘 경북 동해안은 쾌청한 가을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당분간은 비 소식 없이 맑고 일교차 큰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공기도 쾌적하겠고요. 낮 동안 기온이 오르면서 자외선 지수는 매우 높은 수준까지 오르겠습니다. 다만 아침까지 내륙 곳곳으로는 안개가 짙게 끼겠습니다. 교통안전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자세한 오늘 날씨 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14도에서 18도 분포로 어제보다 1도에서 6도가량 낮게 출발하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울진 26도, 포항과 영덕 27도, 경주 29도까지 오르면서 낮 기온은 어제보다 1도에서 3도가량 오르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의 아침 기온은 울릉도 20도, 독도 23도로 시작해서 한낮에는 25도에서 26도 선에 머물겠습니다. 동해상으로도 오전까지는 너울성 파도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바닷물결은 오전까지는 최고 4m까지 일겠고요. 오후에는 2m까지 일겠습니다. 다가오는 추석 연휴 내내 별다른 비 소식은 없겠고요. 일교차 큰 초가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셨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